데뷔 16년이 된 가수로 모셨습니다. SBS 공채 전문 MC 1기로 데뷔를 했고 네. 한밤의 TV연의 전설의 리포터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어찌하오리까의 주인공, 행사의 진행자가 아닌 행사의 꽃 가수로 천태만상 라이브 무대를 찢으러 오셨습니다. 가수 조양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조양구가 왔습니다. 예! 조양구 사랑하시는 분 소리 질러. 네. 야, 아주 그냥 힘찹니다. 조영구씨. 네. 아, 지금 벌써부터 네. 조영구의 반응이 뜨겁네요. 뜨겁습니다.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니 진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뭐 늘 소개만 해주다가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야, 그리고 제가 정말 소개를 잘해줬을 때 가수들이 네. 기분 좋아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뭐 옛날에 장민호 같은 경우는 와서 형 너무 고마워요. 소개를 잘해줘서 영탁이도 네. 형 최고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소개를 받는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네네. 저절로 저도 수현 씨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쌍따봉 따봉따봉. 아 참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다. 아 이게 윤수현 천태만상이 청취율 조사에서 엄청난 순위를 냈다면서요?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조영구 씨 덕분이지요. 야, 이게 지금 이번 또 연말 연예대상에 또 뭔가 상 하나 받는 거예요? DJ상으로는 그 상이 그치요? 이제 예, 저는 받았었기 때문에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 있고 천상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조영구 씨 덕분이에요. 조영구 씨가 네. 또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일요일 코너 연구차트 함께하고 네. 계시잖아요. 아유. 쭉 진짜 한 번도 결석 없이 이렇게 결석 네, 없이 와주시는 머리가 게 깨질 너무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깨질 것 같아요. 예, 맨날 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요즘 갈수록 고민이 많아집니다. 옛날엔 바로바로 아이템이 나왔는데 요즘엔 3일 정도 우리 예슬 작가님이 왜 빨리 안 보내냐고 맨날 닥달을 해가지고 재촉하시는 예, 점점 더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지만, 재밌죠. 예, 만들어서 옵니다 내용을. 예. 진정성은 있는 내용이잖아요. 진정성 있죠. 예. 그쵸.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 이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또 만들어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어떤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안내해주는 제가 내비게이션 같은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연구 내비게이션. 아니 그리고 오늘요 라이브 또 선보여 주신다고. 네. 아 사실 이제 목 관리를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네네. 어제 그 울산 제2의 전국 색소폰 대회 나가가지고 제가 사회를 네. 보러 갔는데 네.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곡 정도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앵콜이 나와서 무려 6곡을 불렀어요. 야. 와 노래 잘한다고. 아니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초대 가수 누가 나왔는데 그 가수는 상대도 안 된다. 근데 그 가수 이름은 못 되겠고. 상대도 안 된다. 네. 야, 저 거의 지금 임영웅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 부끄러워. 그러니까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어머님들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네,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 저기 이야기 나오니까 엄청 당황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예, 개인의 의사라는 네,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아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러면은 라이브를 위해서 그 기운 몰아서. 아, 예. 좀 컨디션 조절 좀 하셨나요? 뭐 컨디션은 뭐 안 좋아도 가는 사실 거죠. 뭐 라이브 가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제 노래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힘들 때는 다 같이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좋아요. 예. 아우 정말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부르고 싶은 노래 선택하셨나요? 좀 뭐 컨디션에 맞는 일단 노래? 뭐 어찌하오리까는 뭐 당연히 한 거고 근데 야이 사람아를 요즘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어찌하오리까 신곡 냈는데 야, 이 사람아가 더 좋다? 왜 그거 안 하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평가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수연 씨가 차가운 눈물을 너무 듣고 싶어해서 저희 어머니가 네. 또 그 방송에서 조영구 씨가 오른쪽 심장을 움켜쥐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이 차가운 눈물을 부르시는데 그렇죠.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불후의 명곡에서 이승했던 보나리자까지 준비했는데 네. 하여튼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고 좋습니다. 댓글에 뭐 좋은 글 올라옵니까? 좋은 글 마구마구 올라오고 네. 있어요 지금. 아 뭐 지금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765675님은 어머나 영구님 얼굴을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나 봐요. 세월이 비켜가시나 봐요. 네. 아들 옷 입고 나오신 건 아니겠죠? 아니 사실 제가 보이는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왔거든요. 네. 차에서 저도 좀 어두운 색깔 입었다가 윤수현 씨가 좀 약간 검은색을 입어서 제가 얼른 바꿔 입은 거예요. 그래요. 얼른. 뭔가 이렇게 비교를 좀 이렇게 밝게 분위기를 해주려고. 야, 아니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면서. 예, 이제 뭐 점점 연말 분위기가 좀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요. 더 예뻐 보인다고 지금. 아니 어쩜 이렇게 동안이세요 근데. 일단 뭐 시술의 도움을 좀 받았고 그리고 한증막을 많이 가요. 한증막이요? 예, 소나무 장작 뿌리는 한증막 가서 땀을 쫙 뺀 다음에
밖에 나와서 또 땀을 또 따뜻한데 누워 있으면 또 땀이 나요. 네. 그리고 또 들어가서 땀을 빼고 그리고 나면 얼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땀을 노폐물을 배출시키시는구나. 예, 예. 여드름이 있을 때도 그렇게 했더니 여드름이 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한증막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물을 좀 자주 드셔야겠어요. 탈수 증세에 오실 수 있거든요. 항상 물을 계속 갖다 놓고 예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피부 관리를 하니까 제가 쉬운 일곱인데 쉬운 일곱으로 안 봐요. 아버지. 아, 네. 네. 그렇군. 아버지야? 김영균님은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영구씨. 네. 보라로 지금 너무 반갑게 네. 맞아주고 계십니다. 보라고? 나를 보라고요? 보라 보라 조영구 보라. 예. 이승환님 소개해주세요. 아, 배달 일을 하다가 영구씨 보라 보려고 잠시 멈췄습니다. 천태만상이 영구씨 덕분에 청취율 조사 올랐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승환씨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뭐 좀 하나 드릴까요? 아, 뭐 커피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예. 안 되면 제가 사설에도 드릴게요. 예. 김태환님은 리포터면 리포터, 진행이면 진행, 행사면 행사,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는 영구형님 멋져 불어요. 네, 아 정말 한밤의 TVN이 20년 여러분들과 함께했고 20년의 세월 예.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 일요일날 하는 영구 차트에 그 연예인들 어떤 소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추억을 또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노래도 또 탁 선곡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대가 예. 됩니다. 또 한미숙님은 영구님 어찌하오리까는 와 이거 대박입니다. 저희 늦둥이 아들도 좋아해서 저랑 같이 부른답니다. 아니 어제도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어허. 정말 천태만상의 도움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저희 라디오 이야기 해주셨나요? 했죠 어제도요. 리얼요. 103.5는 아니래요 거기는요. 아, 네네, 그래서 그쵸. 고릴라로 제가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요즘 또 그 라디오 해서 103.5 할 수 있다. 그거는 장소를 어디를 이동해도 다 들릴 수 있다라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네. 윤수연 천태만상 일요일 거는 꼭 들으라 그랬어요. 일요일 거는. 기가 막히시다. 네. 또 이 다 진짜 조영구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조영구 씨가 정말 또 바쁜 와중에 5월에 생애 첫 콘서트도 하셨고요. 그렇죠. 예. 충남 서산에서 2회 공연을 하셨고 네. 이제 전국 투어로 가나요? 지난번 그 시장님 가서 찾아뵀었거든요. 장애인 그와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 다 같이 그 콘서트를 했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예. 또 노래도 불러드렸는데 예. 그래서 내년 5월에 내년 5월 서산에서 크게 조영구 단독 콘서트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서산이 고향이신가요? 아닌데 이제 그 매니저 고향인데 아 매 예 매 저 지금 현 매니저 이대로라는 그 매니저 고향인데 전 매니저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 친구가 가수였었거든요. 예. 저랑 불의 명곡도 같이 나갔던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이제 서산에서 고향에서 어떤 그 기획 일을 하고 예. 또 좋은 봉사 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콘서트를 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시장님이 내년 5월에 저를 또. 예, 콘서트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좀 특이하네요. 본인의 네. 고향이 아닌 전 그것도 현 매니저도 아니고 전 매니저의 그것도 고향에서. 그래서 이제 충주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본적을 옮겨봐야 되지 않나. 충주에서는 전혀 뭐 누구도 콘서트 하자는 분들도 없고 같은 거. 우리 전에 조기령 시장님께서 뭐 연락도 없고 같은 건데. 아니 콘서트에 근데 독거노인 100분도 초대하시고 예, 예. 기부도 많이 하시고 나눔 천사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피자 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고 또 정준우와 사랑의 밥차를 통해서 네. 밥 봉사 활동도 많이 했는데 어머니께서 52년 동안 이제 늘 봉사 활동 하셨던 걸 이어받아서 제가 하는데 어머니가 제일 고마워하는 게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좋은 일하는 걸 제일 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16년 데뷔 16년. 아 노래 안 해요? 모르겠네요. 그래도 말을 많이 하면 노래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말하다가 탁기도 어느 정도 가져야죠, 그렇죠? 아유 저희 신지은님께서 영구 씨 솔직하시고 열정적이시고 밝으시고 검소하시고 이제 노래까지 멋지십니다. 아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아내야? 모르겠어요. 번호를 알 수가 없네. 싸웠는데? 아내분이 어떻게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또 아들하고 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중3이니까 그래도 아내가 또 방송 들은 거 보다. 진짜요? 이거 진짜 사실일까? 어머나 저 감동이네요. 이렇게 예슬 작가님이 신재훈으로 해서 올린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 저희 라이브 우리 센터장님도 오셨습니다. 역시 이 조영구가 딱 뜨니까 벌써 SBS 전문수 센터장님 제일 높으신 분이 딱 올 정도면은 조영구가 인정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센터장님이 절대로 방송 중에 안 내려오는 분인데 예, 예. 전문수 센터장이 내려왔다는 것은 내려오셨으니까 저희 라이브 보라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저 전문수 센터장님 돌아가질 않습니다. 예, 예.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 예. 예 전문수 센터장님 모실 수 있으면 저희가 모시는 걸로 하고 우선 이제
라이브를 좀 선보여 주세요. 어찌하오리까 이 노래 또 안 띄워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야,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 함께 불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영구 씨 어찌하오리까 반주 주세요. 자, 윤선천탄한상 청취율 조사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천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천상 여러분들 업어주고 안아주고 싶어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갑니다. 헤이. 자, 제가 하나 둘 셋 넷에는 업어줄까 안아줄까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 바로 천상이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하나 둘 셋 넷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다 같이 업어줄까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천상이 같은 여러분 윤수연 천태만상 대박나라고 소리질러 윤수연 조영구 만세 다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라만 봐도 멋진 사람 바로 바로 윤수연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웃는 얼굴이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어찌 어찌 하오리까 야이야이야이야이야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업어줄까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어찌 하오리까 야 엄청난 라이브 어찌 하오리 예. 이 라이브를 어찌 합니까 예, 지금 김영규님이 기분 좋은 노래 너무 좋아요. 영광 멋져. 어, 예, 거친 예. 숨을 몰아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 예. 쉬지 않고 떠들면서 노래하는 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야, 예. 정말 저절로 흥이 나고 그렇죠. 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예. 정경희님은 손머리 위로 흔들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아이고, 하셨고. 예, 안명수님이 네. 바로 보라 켰어요. 영구 씨 목소리가 들리길래 얼렁 보라 켰네요. 노래도 잘하시네요. 빨간 티도 이쁘고요. 엄청난 폭발적인 네. 반응입니다. 예. 2863님은 저는 무거워서 못 업을걸요. 안아주세요. 안아줘요. 누구든 괜찮습니까? 그럼요. 다 없습니다. 다 없으세요? 무릎 관절이 정말 다. 정말 가라 없어지도록. 예, 부서져도 없습니다. 박명식님은 제가 영구님 팬인데요. 네. 내년에 서산에서 콘서트 하신다니까 꼭 보러 예. 갈게요. 이분은 서산에 살고 계시대요. 아유, 박명신님 서산에 네. 자주 갈게요. 예, 아유. 전국에 진짜 많은 조영구 팬님들이 예. 막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진짜 16년이 됐지만 네. 데뷔 가수로서 갈증 아주 크시죠. 그렇죠. 어떠세요? 예,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예. 겁이 났었어요. 옛날에는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 그냥 자신 있게 불렀거든요. 네. 노래 부르고 나면 사람들이 노래가 좀 이상하다. 영구 씨 노래 연습 좀 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 내가 노래 잘하는데 제가 노래가 부족한 걸 몰랐는데 예.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게 겁이 난 거야.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요즘엔 노래가 맛깔나게 잘하죠. 맛깔나요. 어제도 우리가 저기 울산 가기 전에 연탄 봉사 활동을 김혜연, 그다음에 뭐 신수아, 그리고 노현이, 네. 뭐 최완정 이런 많은 분들, 배동성, 뭐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연탄 우리가 어제 배달 그 봉사 활동을 했어요. 네. 제가 너무들 힘들어서 노래 불러줬더니 왜 이렇게 노래 잘하냐고. 아니 아까 전에는 업어주간데 가서 업히고 싶더라고. 아 이게 뭐 앙탈을 부르시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게 노래를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노래를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컨디션 좋게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요즘엔 안 틀리려고 음정도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음정 가신 게 뭐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럼. 아니 제가 김범룡 형이 원래 지적을 많이 하는 형인데 그 형이 또 지난주 만났는데 형이요? 그 형이 너, 야 영구야 너 이게 좀 음정이 플랫됐다 이런 분이 야 완벽하다. 넌 이제 악보대로 노래를 부른다. 퍼펙트.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악보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머 진짜 한 편에 다 그럼. 아니 김구라 씨는 이렇게 조영구 씨 노래하시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김구라랑 다음 달에 그 구라파를 같이 갑니다. 구라파? 아 구라파. 아저 구라파가 아니라 뭐죠 그 구라 아니 그 너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방글라데시에 건가? 있는 게 뭐죠 그게? 방글라데시요? 자카르타. 구라파는 뭐야? 모르겠습니다. 자카르타를 서범이 형이랑 저랑 김구라랑 프로암대, 프로암 골프대에 네, 거기든지 골프 거기든지 기금 저기 뭐 좋은일 하시는 기금 마련 저거 대인데 저랑 초청 받아서 가는데 네. 사실 노래를 안 해도 돼요. 근데 구라가 형 가서 노래 부르라고. 형이 거기서 노래 부르라고. 그럼 노래에 대한 따로 페이는 지급이 되나요? 아니 그건 저는 노래는 그냥 공짜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노래는 그냥 불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아니. 네, 제 자신이 아직 그 가수로서 아직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노래는 공짜. 그래서 말씀을? 사회만 불러주면 노래는 그냥 불러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착 받으시지 또. 그렇죠. 나중에 네, 이렇게 쌓아두시면서 예. 차곡차곡. 그래서, 아유 바쁘셔. 어떡하면 좋아. MC 시작하셔가지고 리포터 가수에 또 강의도 하러 다니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자는 시간을 쪼개서 키우고 계시는 반려견 럭키. 예, 럭키 산책까지 지금 시키신다고요. 럭키가 얼마 전에 막 설사를 하고 이렇게 토하더라고요. 야 병원에 데려갔는데 네. 피검사하고 뭐 또 며칠 입원했거든요. 어머,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우리는 좀 건강보험이 돼가지고 좀 기도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강아지는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예. 많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럭키를 절대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요즘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산책도 다 시키시고. 예예. 제가 추운 날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탈이 났구나. 예. 잠이. 아이고. 저는 럭키를 밖에 데리고 나가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추운 날 제가 데리고 나간 게 그래서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예. 그렇군요. 이런 또 분위기에선 이 노래 라이브로 좀 청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수연 씨가 또 어머니가 좋다고 하니까. 가사가 기가 막히고 진짜 가슴을 저린다고 할까요. 자 차가운 눈물 라이브로 선보여 주시려고 합니다.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역시나 감상평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십시오. 자 차가운 눈물 반주 주세요. 자 오늘 윤수연 천태만상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눈물입니다. 사랑이 좋아서 사랑했는데 당신이 좋아 사랑했는데 이젠 나에게 남은 건 차가운 눈물뿐. 따뜻한 봄날은 다 끝나버리고 추운 겨울만 남아있어요. 우리 인연은 오늘까지만 제발 여기까지만. 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말아요. 나를 몰랐던 그때
그대로 가져요. 날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도 말아요. 당신께 돌아가기 윤세 씨의 발라드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춤과 함께하는 차가운 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세 씨. 따뜻한 봄날은 다 끝나버리고 추운 겨울만 남아있어요. 우리 인연은 오늘까지만 제발 여기까지만. 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요. 나를 몰랐던 그대로 가줘요. 날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도 말아요. 당신께 돌아가기 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말아요. 나를 몰랐던 그대로 가져요. 날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도 말아요. 당신께 돌아가기 싫어요. 감사합니다. 오! 이 노래 왜냐면 지금요? 예. 어머, 우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지금 이게 예, 사실은 아, 와 가사가 예. 사랑한다 말하지 말아요 할 때 감정이 예. 우리 어머. 제 아내가 이 노래를 듣고 도대체 여자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가가지고 당신께 돌아가긴 싫어요. 예. 돌아가기 싫은 당신이 그 여자가 누구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그런 거는 이제 일요일 연구 차트에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연은 제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오수빈님이 조영구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소름 지금 소름이 끼치셨대요 지금. 정말. 진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아 근데 좋은 글만 이렇게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건가? 그렇죠. 좋은 글만 올라오고 또 있습니다. 정경희님이 어쩜 어쩜 발라드도 명품으로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우 경희님 제가 옛날에 만났던 분도 경희라는 분 있었는데. 진짜요. 네. 참 이름마다 많은 추억이 있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2863님은. 와 목소리 죽이네요. 차가운 눈물 많이 신청할게요. 이거 이 노래를 들으시고 또 신청도 많이 보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안현시님이 예. 윤수현 씨도 함께 해외 가셔야겠다고 특별 무용단으로 아니 잘하네. 괜찮았어요? 잘하더라고. 마음에 드셨어요? 다음엔 좀 뭐 한복 한 번 입고 하면 하얀 한복 입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서운데요. 좋아요 안현시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노래도 사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어떤 사랑벌, 곡이죠? 사랑벌 이 노래가 많은 분들께서 함께 불러주시고 또 응원가로 많이 쓰셨던 노래입니다. 네 사랑벌 이 노래 들으시고 저는 3부의 조영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라이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빨리 더 오셔요. 막을 수 있나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네.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조영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영구 씨 네. 신재은 이름으로 아까 그
저기 글 하나 올랐잖아요. 네네. 봐요, 제 아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우리 그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가족들께서 네. 그렇지 보낼 리가 없겠지. 아, 왜 아유. 근데 또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저희가 또 네. 앞서서요, 이 천상 여러분들께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질문, 약간 뭐랄까 고민되는 질문들을 좀 보내주세요. 요청을 드렸는데 선택을 좀 잘하시는 네네. 편이세요? 저는 약간 결정장애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먹는 거 먹으러 가서 음식 결정할 때 결정장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딱 결정을 잘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네. 질문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김기현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리포터로 오래 활동한다 또는 일찍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다. 리포터 처음이죠. 첫 시작이 고민되시죠. 네. 어떠세요? 자,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또 리포터 지금의 길이냐 아니면 또 일찍 그냥 트로트 가수로 데뷔냐? 지금처럼 리포터로 오래 활동한다. 이유가 또 이렇게 사실 왜냐면 일찍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가 잘못되면 완전 끝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네? 노래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죠. 예, 근데 뭐 말도 못 리포터는 많죠. 하다가 가수로 살짝 발담갔다가 또 안 되면 리포터하고 또 살짝 다 발담갔다가 왜냐면 먹고 살 길이 있잖아요. 근데 가수를 했다가 만약에 잘 되지도 않는다면은 이거 진짜 앞길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거야 우리 조영구 씨. 노래 박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어. 맞아요. 너무 잘해. 자, 김혜정님은 조영구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거였으면 좋겠다. 자, 자상하다냐, 잘생겼다냐. 자상이냐, 잘생이냐. 자상하다. 왜냐면 잘생긴 거는 요즘 현대 의학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있거든. 바꿀 수가 있는. 인성. 천성 이건 못 고치거든. 자상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자상한 게 난 좋아요. 진짜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아들이 저한테 참 잘해요. 왜냐면 네.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 아, 좀 사춘기가 좀 아직까지 오래 가고 있는데 아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무조건 아빠가 미안해. 아니 그래 미안해 미안해 정우야. 미안해 미안해. 왜냐면 너 아빠한테 왜 화를 내? 왜 짜증을 내? 이놈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미안해. 너 왜 아는 척하네? 그게 아니라 정우 미안해 내가 공부하는데 아빠가 괜히 너 아는 척했네 미안해? 그럼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 와가지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상한 게 가족들의 화목을 이끌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존중과 존경을 받는다. 아우 조영구 진짜 자상하셔. 네. 최고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김선정님은 가장 애정하는 곡은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야 우리까냐? 야 이 사람 아냐? 사실 야 이 사람아. 오. 왜냐하면은 진시몬 씨가 많이 서운해 하고 있고 지금 시몬이가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시몬이가 형 야 이 사람아 내가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형 그 뭐 요즘 어찌 우리가 열심히 하던데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야 이 사람아를 이렇게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참 심리가 이상한 게 어찌 어릴까 부르면 야 이 사람아가 좋다라고 야 이 사람아 부르면 어찌 어릴까가 좋다라고 하는데 다 좋다는 얘기죠 결국에. 예, 여기서 이제 가장 애정하는 곡은 야 이 사람아. 왜냐하면은 그 시몬이가 조영구 형을 생각해서 만들어준 노래고 이 어찌 어릴까는 나는 베이루 형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인지 알더니 10년 전에 본인이 불렀던 노래예요. 난 몰랐어. 나 진짜 그렇지만 어찌됐든 야 이 사람어든 어찌야 우리가든 다 좋다.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맞춤형 야 이 사람아가 이제 애정이 간다. 조용구 형을 위해서 정말 맞춰준 노래고 어찌야 우리가도 또 이루 형이 영구 너한테 딱 맞는다고 줬던 곡인데 그래도 애정하는 곡은 야 이 사람아. 진시몬이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네네 시몬 선배님 네, 문자 좀 올려라. 김희정님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윤수연의 천태만상 고정 게스트 출연이냐 전국 투어 공연이냐. 이거는 전 천태만상 고정 게스트예요. 오 감동. 감동이 아니라 전국 투어 공연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전국 투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천태만상 고정 게스트는 내가 얼마나 하겠어요. 하다가 봐요. 저기 신승태 잘린 거 봐요. 예? 정말 안 생방송이에요. 이거 나도 잘못했으니까. 승태가 영원할 줄 알았잖아. 네, 신승태 승태야 씨. 사랑한다 형이. 사랑하죠. 예.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네 얼굴 네 이름 한번 또 호명해 주잖아. 그렇지. 가족이에요. 예?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노래도 너무 좋고. 고정 게스트를 계속하면서 더 인기를 얻게 되면은 전국 투어할 때도 더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박지영님 소개해 주시고 선택해 주세요. 지금 천태만상의 청취율이 몇 등인데요 지금. 자, 박지영님 아내와 초호화 호캉스 절친과 한라산 무박등산.
아내와 초호와 호캉스 아니면 절친과 한라산 무박 등산. 저는 절친과 한라산 무박 등산입니다. 왜요? 아니 왜냐면 아내와 초호와 호캉스면 또 싸워요 가서. 또 싸워. 아니야 사랑의 싸움이지 뭐 그렇죠? 저는 아내하고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영원하지만 절친들과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많이 못 꺼내놓더라고요. 자주 못 보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고 전에는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 여행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가족이 생기면서 또 일이 바빠지니까 그쵸. 제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 가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행사가 있을 때나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절친과 이제 한라산 무박 등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변명을 들어놓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내와 초호와 호캉스보다 나는 절친과 한라산 무박 등산이 네. 좋다. 자 정다운님도 소개해 주시고 선택해 주세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나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 저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냐, 아플 때 말 없이 챙겨주는 사람이냐.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제가 말 잘 들어드리고 계시죠. 아플 때는요 병원 가면 다 챙겨줘요 거기서 간호사님께서. 병원이 있다. 병원이 있는데 왜냐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 내가 뭔 얘기를 했을 때 들은 척만 척하고 정말 뭐 아 왜 자꾸 귀찮게 왜 그래 좀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정말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면 상처받고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서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리포터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잘 들어주면서 장단을 맞춰줬기 때문이거든요. 전 대본 같은 걸 절대 안 보고 그 사람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입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분위기를 맞춰주다 보니까 막 그 스타들이 그쵸. 이야기를 막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비밀도 막 더 털어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친구지간에 부부지간에 연인간에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잘 들어드릴 수 있어요. 라이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야이 사람아. 네, 야이 사람아. 이 노래 정말 정성스럽게 또 불러주신다고 네. 하니까요. 자, 여러분 역시나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자, 야이 사람아. 준비되셨어요? 좋습니다. 반주 주세요. 윤수연 천태만상. 자 오늘 조용구가 여러분들 천상의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세상 천태만상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태만 야 이 사람아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멋자란 인생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 술도 줄이고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멋자란 인생. 헤이! 웃고만 살아도 멋자란 인생. 여러분 천태만상이 책임지겠습니다. 천태만상 만세 만세. 자 다같이 야 이 사람아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멋자란 인생. 자 청취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열심히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은 천상이와 영구가 오래 사는 곳. 하나 둘 셋 넷 야
윤수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멋자란 인생 웃고만 살아도 멋자란 인생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와 아유 정말 예. 와, 아니 건강을 정말 챙겨야겠다라는 마음 그 진심 그렇죠. 메시지가 네. 와닿습니다. 가사 좋지 않아요? 정말로요. 네, 진짜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가다가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가 나오면서 꺾였어요. 미스터 트롯이 나오면서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 예. 박진아님이 영구님 매력 뿜뿜 아 재밌어요 하셨어요. 네, 오수빈님 오늘도 또 영구님한테 빠져드네요. 일요일날도 재미난 사연 준비했으니까요. 꼭 영구 차트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 기세를 몰아서 어떻게 모나리자 뭐, 라이브 해야지. 가는 와. 모나리자 정녕 그대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진짜요? 노래 진짜요? 지금 시간이 와. 약간 졸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모나리자 다 같이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수현 씨도 부르고요. 좋아요. 자 천상 여러분들 네. 가고 단단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좀 땡기고 가세요. 물 좀 좀 좀 드시고 네. 어우 정말 진짜 최고의 가수입니다. 모나리자 바로 또 라이브 선보여 주신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함께 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네.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자 갑시다. 모나리자. 자 여러분도 다 같이 조용필의 국민 가수 작은 거인 바로 전설의 가수 조용필 씨의 히트곡 모나리자. 자 대한민국 모든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모나리자 가자 해 박수. 자 여러분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다 주워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로 너무 아쉬워 그림 없이 속삭이면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녕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면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녕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나 천상이 필요하는 겁니다 천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자 윤수현씨 준비되셨죠?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 둘 하나 둘 청년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나의 모나리자 그런 모나리자, 표정은 싫어 그런 표정은 에이! 싫어 정녕 그대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와, 거의 뭐 신내림 수준으로. 아, 예. 정말 아, 저는 여기 지금요 약간 표정이 네. 전 여기서 실신하셔서 돌아가신 아이고 뭐라 그랬대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노래 때 웃었어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분신수록 씨 여기 보라로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조영구 보셨어요. 조영구 씨가 세 개로 나왔어요. 예, 예. 아 그래서 웃었구나. 저희가 첨단 시스템으로 여기저기 네. 이 서라운드 아, 시스템으로다가 네. 조영구 씨를 세 개로 분신술로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에 나는 나 웃길래 내가 노래를 웃기게 해서 그래. 아니 아니 아유 그런 어떤 뭐 자격지심이 있으시오. 김재성 님이 가수 아이고. 인정 인정 잘하신다. 아 짝짝짝 김재성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81님은 역시 조씨 가문의 대들보 토킹어바웃은 조영구 분위기업은 영구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멘트를 넣게 되면은 네. 반주 중에 사실은 그냥 반주만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렇게 멘트를 해서 네.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업시키는 분위기거든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승님 영구님 네. 신났네요. 동무대 멋지다 멋져. 예 이렇게 정말 동무대를 만들어주신 우리 천태만상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정경희님께서 야 그 보라로 보고 계셨어요. 평소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팔뚝에 이 근육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예. 라이브를 이렇게 많이 또 잘하시네요. 최고 예. 하셨는데. 정말 어제도 6곡 불렀고 네. 또 3시간 행사 진행 보고 왔고. 대단하세요. 예. 이게 노래를 이제는 옛날에 먹으려 했는데 네. 이제는 두 손과 비음을 써가지고. 그래, 복식과 탁 해가지고. 예. 아니 아까 전에 진짜는 어머 복식 신내리신 줄 알았어. 고음도 잘 되죠 이제. 쫙쫙 올라가 표정도 막 녹아내릴 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내가 어제 초대 가수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그분보다 내가 아이고. 노래 더 잘했다 하더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비교를 좀 그만하세요. 강동남님은 영고빠 보면 언제나 밝아서 좋아요.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거든요. 행복 전도사가 따로 없어요. 하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전도사세요. 예. 이 만족이라는 게 뭐예요? 만족하다잖아요. 네. 가득할만 여기 발족자랍니다. 족자가 네. 발족 발목까지만 차면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반신욕 막 목에까지 잠기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고 하잖아요. 발목까지 우리가 저기 진짜요. 족욕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족욕 발목까지만 뜨거운 물이 잠겨도 온몸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뭐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잖아요. 진짜요. 행복은 맞아요. 자꾸 많이 가지려고 내가 많이 정말 품으려고 하지 말고 반성하게 됩니다. 적게 가져야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진다. 아, 또 이렇게 정말 인생에 필요한 말씀까지 더해 주시고. 김명아님이 야 이 사람아보다 모나리자를 더 잘 부른다고. 다 좋죠. 모나리자 정말 어려운 곡인데 예. 그러면 진짜 인정받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조용필 씨 노래는 다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막 노래도 선보일 수 있는 송년회 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뭐 MC 초대 가수로 바쁘게 다니실 네네. 것 같아요. 어떠세요? 12월달 벌써 연말 송년 모임에 일단 노래를 불러주니까 조용구를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만약 7시 다르면 미리 올라가서 막 분위기 띄워주니까 다시 고생하시죠. 어떤 가수가 올라올 때도 벌써 분위기가 업된 상태니까 네. 다 이렇게 무대가 아주 신명나게 풍성해지고 그래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만난 MC분들 중에서 저는 조영구 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진짜 얼마나 가수분들마다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실 오늘 천태만상 제가 라이브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뜻 시간을 허락해 줄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연구 차트 더 열심히 해서 또 인정받아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려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재밌는 이야기들 요 매주입니다. 매주 네, 일요일 코너 연구 차트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연구 차트 일요일 코너도 그렇지, 많이 좀 일요일. 들어주세요. 예, 2시 반부터 3시 반입니다. 예, 꼭 여러분 들으시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인생을 좀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네. 선생님. 천사의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아줄까? 안아줄까? 어찌 하오리까?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